저는 영국에 연출한 유난솔이고요. 그리고 그린피그라는 단체는 만들어진 지 14년째 됐고, 좀 다른 형식의 연극, 생각하는 연극,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의심들을 가지고 공연들을 만들려고 모인 사람들이 만든 단체고요.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은 저희가 전통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전통이란 장르가 왜 우리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지, 처음에 이제 판소리라는 장르를 공부를 좀 해보자. 왜 이게 우린 흥미를 못 느끼고 다른 노래처럼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지 못하는지. 그래서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통이란 장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노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적벽가를 골라서 이제 뜻부터 이제 새기기 시작했죠. 이제 판소리 등 나오는 같은 대목을 뭐 처음엔 그냥 읽고, 그다음에 주석을 달아서 읽고, 사투리들을 얹어서 읽게 되고, 결국엔 이게 멜로디와 리듬을 보태서 노래가 되는 과정까지를 공연 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 한자, 단어 하나하나 추적해가면서 이제 이해해가는 과정들을 담고 있어서, 판소리가 익숙하지 않은 해외 관객들한테는 오히려 판소리를 이해하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 어떻게 보면 전통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지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전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지금 현재 시점 혹은 과거 시점이 아니라 통시적인 시점과 공시적인 시점이 동시에 다뤄지는 것 같아서 그 지점들이 이 작품의 의미라는 생각이 드네요.